네, 종목 모니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테헤란 노시점에 조윤석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수급 특징주부터 좀 보죠. 주요 수급 주체들이 특징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 화학 업종이 그나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OCI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OCI는 사고적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플래시콘 가격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7월 달 일본에서 FIT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면서 기존에 수요가 부족했던 것들을 일본 쪽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력 사용 증대가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모습이고 보조금 지급이 더 가시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뜻해서 플래시티콘 같은 경우가 가격 바닥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바닥에 대한 강한 배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이 좋지 않은 종목이 있죠. 오늘 IT주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은데요. 특징주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의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4% 정도 하락을 보고 있는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연 이틀간 대량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었고요. 7조 원대 그 실적이 분기당 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핸드폰 관련이 지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강하게 이루어졌었던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이폰 물량 관련해 가지고 대기 물량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실적에 7조 원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매도세로 일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렇다면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120만 원선 이탈해서 1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려는 흐름인데요.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지금 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곳에 대해서 혹시 권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싸 보이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13만 원 정도인데 예전 14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상당폭 25% 이상 지금 조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좀 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좀 끝나는 걸 보고서 배팅에 들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평선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 200일선 근처가 1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 정도의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 3% 정도 추가 하락이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면 기술적으로라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배팅은 오히려 110만 원 초반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장 거래량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 하나 골라보죠. 어떤 종목 포착됩니까? 네, 옵트론텍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전일에도 150만 주 거래량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9% 상승을 보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으로 140만 주 거래량 아마 어제 거래량을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 정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블루필터 채택이 갤럭시S3에도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애플 쪽 아이폰이죠. 아이폰에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간 아이폰 4S에 탑재되지 못했었는데 아이폰 4S에 탑재가 되지 못했던 거는 결국 재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 문제가 지금 원활히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5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이 대량 수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 거래량이 대량 수반됐던 수급 추세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큰 힘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옵트론텍은 이 가격대에서 머무르지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관심주도 하나 살펴보죠. 오늘 NC소프트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흐름입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21선 저항이 강하게 지금 이루어졌던 종목이었는데요. 3일간 121선 종목을 뚫지 못하다가 결국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모멘텀이 됐던 건 결국 주말에 새로 출시된 OBT가 진행 중인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흔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말 PC방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면서 경쟁작이었던 블리자드 게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발표가 됐었는데 월 정액 이용료가 2만 3천 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형 IT 자기였죠. 아이온이 15,8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매출이 20% 가까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가고 있고요. 또한 상영화 발표가 6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이 폭발적 상승세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NC소프트는 점진적으로 120선 저항을 뚫고 그 다음에 29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저항 물량까지 뚫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SK증권 테헤란도 지점의 조윤석 과장 연결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